예, 3프로TV와 함께하는 글로벌 라이벌 3부. 오늘도 미국 주식에 비치다 장우석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장우석입니다. 오늘 미국 주식 분위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분위기요? 네. 분위기는 어제 올라갔던 나스닥이 조금 밀리는 정도, S&P 500하고 다운 올라가는 정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네. 예, 오늘 경제 지표 두 개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예, 일단 2분기에 대한 GDP가 발표가 됐는데, 원래 이제 2분기 GDP에 대한 그 데이터를 석 달에 거쳐서 발표하거든요. 이번 달첫 번째는 2분기 전망치인데 6.5%가 나왔습니다. 원래 예상치는 8% 이상 잡았는데 조금 못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또한 가지 실업수당 신청 건수도 원래 36만 명 생각했는데 40만 명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지표는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언제부터인가 나쁜 지표가 시작에는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니고 오히려 천천히 가자 이런 분위기. 그래서 일단 뭐 지수에는 크게 영향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이제 한 들어오기 전에 잠깐 차를 대면서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제가 설정한 기사가 나오면 알람이 오는데 한 가지 기사가 나온 게 있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어떤 기사가 니콜라입니다. 니콜라. 정말 오랜만에 니콜라. 들어보네요. 니콜라가 오랜만에 듣네요, 진짜. 니콜라 어떤 회사인지 아시죠? 알죠, 그럼요. 수소 전지차에 사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투자했고 현재도 탑50 종목의 중간에 그 선이 랭크되어 있는 현재도 그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 높으십니까? 종목입니다. 못뺀 거겠죠. 니콜라인데 기대를 하고 니콜라 계시는 게 혹시 과거에 그게 언제 사태가 터졌는지 아십니까? 이 사건이? 벌써 그 의혹들. 작년 뭐한 여름 아닐까요? 작년 9월부터. 9월 1년. 벌써 1년 다 돼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트레이 밀턴이 대해서 일단은 그 법무부에 조사를 시작했고요. 오늘 검사가 일단 공소장을 썼는데요. 네. 지금 기사에 의하면 상당히 조금 안 좋은 분위기입니다. 지금 아주 짧은 문구고요. 일단은 이걸 해서 기소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한 가지 보여드리면 이 문구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문구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Nearly all aspect of the business라고 했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업 분야에 걸쳐서 의혹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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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업 분야에 걸쳐서 의혹이 있다라고 해갖고 크게는 세 가지로 잡았는데 거의 다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소비자를 기만하고 주주를 기만하고 속이고 했던 기사가 나와주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일단은 뭐 상당 부분 이게 또 검사에 일단 얘기니까 또 이제 법정에서 가려겠지만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 중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나오죠. 원 빌리언, 그러니까 모든 원 빌리언. 이 니콜라가 상장을 통해서 벌어든 10억 달러보다 더큰 벌금 내지는 이렇게 좀 돈을 물어내야 될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사실 니콜라 상장을 통해서 버는 돈을 모두 다 토해내거나 아니면 이게 네. 불법적으로 이렇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간다라고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재판이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걸려 있는 그런 모습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힌덴버그 리서치가 제대로 좀 파악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고 주가가 지금 빠지는데 제가 이제 여기 들어올 때한 4%, 기사가 나오자마자 앉을 때 6%, 여기 앉을 때 8%가 빠지면 점점 빠지는 모습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보유하신 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제 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재판을 해야 되는 거니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지금은 전 모든 사업 분야에 걸쳐서 사기나 이런 것들이 지금 입증이 됐다라고 검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니콜라 뭐 아직 투자자분들이 많다고 하시는데 현재 뭐 분위기는 좀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 안 거예요. 좋습니다. 사실 그래서 뭐또 국내 기업에 같이 했다가 발을 빼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밀턴 역시 사실은 이제 의혹이 나오자마자 사임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주식을 또 일부 팔아서 자기 또 챙길 거 챙기고 하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지금 이제 남아있는 주주분들이 걱정인데 어쨌거나 이게 만약에 진짜 사실로 밝혀진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많은 분들이 이 후유증이 잘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길어집니다. 주주가 소송을 하겠죠. 네. 이거 난 모르고 투자했다. 그런 소송만 상당히 좀 머리 아플 거기 때문에 앞으로 니콜라에 대한 소식이 도배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또 중간에 말씀드릴 거니까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좀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 준비한 거를 같이 좀 보겠습니다. 오늘이 바로 로빈후드가 상장한 날이거든요. 로빈후드 상장과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 다섯 분기 실적 발표 때마다 주가 빠진 종목이 있어요. 요즘처럼 분위기 좋은데 실적 발표하면 예, 주가가 발표할 빠지면 때마다 직전 5분기 연속. 오, 예, 우리가 다 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다 하는 기업이요? 예? 다 하는 기업이요? 다 하는 기업, 다 하는 기업. 여기 아마 저희 3명, 그다음에 우리 PD님, 그다음 우리 구독자분 다 하시는 종목입니다. 근데
그걸 꾸준히 뚫고 올라온 그런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실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가지고 한두 분기 나쁜 걸로 버리지 말자 라고 네. 제가 말씀드리니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남의 고통은 나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어떤 기업이 남의 고통이 나의 행복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볼 건데요. 여러분들 그 지금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사무실 복귀에 대해서 지금 표가 나와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진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얼마나 그런 원격 근무에 특화된 기업인지 볼 수 있는 표인데요. 딱 보시면 아십니다. 애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까지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복귀 날짜는 애플이 10월입니다. 델타 변이 때문에 그 다음에 나머지 기업도 9월인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근무를 어떻게 하냐면 일주일에 세 분만 나오는 거예요. 네. 대부분 기업들이 3일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반만 나옵니다. 페이스북 심지어 플렉서블, 그러니까 알아서 나오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보시게 되면 그러면 워크 프로 홈, 그러니까 집에서 근무하는 형태를 영구적으로 할 거냐 물어봤더니 애플만 아니고요. 다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들 기업은 오히려 델타 변이가 오고 코로나 발사 더 길어지게 되면 돈을 많이 버는 기업, 그러니까 전혀 직원들 근무하고는 상관이 없는 기업들입니다. 네. 그만큼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상당히 좀 특화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돈을 벌었던 이유가 딱 이 표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들 기업 정말 대단하다. 사실 이제 직원들이 안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예. 예, 그럼 얼마나 좋은 기업입니다. 저희는 안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큰일 나죠. 3프로 TV 이대로 안 됩니다. 이 글로벌 빅테크 좀 해서 좀 보고 좀 배워야 될 측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표님 발표하시는 건가요? 네, 라고 교수님이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 바비정호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직원 스스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어떻게 하시려고 제가 자꾸 말씀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빅테크 기업들이 9월, 10월경에 일단 사무실 직원들을 복귀하라고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원하면 영원히 집에서 근무할 수 있는 사실 이게 기틀이 많은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재미있는 기사님 같이 네, 보시면 되고요. 아까 저 깜짝 놀랐던 게 말씀 중에 죄송한데 빅테크 기업들이 올 중에 3일 나오고 아직도 절반 나오고 아직도 네. 그러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와, 역시 선진국은 네. 좀 다른 건가요? 완벽하게 그냥 그 기업 중에 완벽하게 재택근무 바꾼 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구글 네.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 터지기 전부터 맞아요. 완벽하게 재택근무 네, 맞아요. 네. 네. 거의 나와도 뭐 당구 치고 그냥 네. 집에 가도 상관없어요. 구글이 입사가 어렵죠? 어렵죠. 아, 예. 3프로 TV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뉴스. 네, 그래서 네, 대단한 기업이다 말씀드리겠고요. 다섯 분기 동안 실적 발표 주가가 빠졌지만 계속 올라온 종목은 바로 애플이었습니다. 애플인데요. 아, 맞다. 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1번 분기, 2번 분기, 3번 분기, 4번 분기, 이번에 5번 분기인데 다 이게 빨간색이 나온 것처럼 다 주가가 빠졌어요. 발표하고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빠진 모습 보였지만 그동안에 57% 적자한 상승을 보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실적 발표할 때 보통 굉장히 미국 주식은 좀 낮게 발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막 잘 났다 좋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실적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갔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한두 분기 보시고 막 할 게 아니고 좀 길게 보시라고 좀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애플 같은 기업 보시면서 오히려 만약에 이번에 주가 좀 빠진다 그러면 다시 한번 사보는 게 어떨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가져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페이스북 실적부터 점검할 건데요. 네. 어제하고 다른 분위기 아닙니다. 똑같은 분위기입니다. 가장 큰 기대라고 네, 있었습니다. 네. 페이스북. 페이스북 딱 하나만 보면 됩니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5.6%입니다. 아니 아직도 50%가 나오는 거죠. 아직도 이 큰 기업들이 제가 어제 구글을 봐서 그런지 조금 주춤하네요. 5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크게 매출 증가한 건 맞는데 예. 2016년에 가장 빠른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3분기 전망은 매출 성장률을 31%로 좀 떨어지잖아요. 네. 여기에 실망했어. 여기에 실망해서 예, 여기에 실망해갖고 주가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3% 후반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완벽한 시점인데 왜냐하면 EPS를 보게 되면 작년 전년 동기 대비 1.8이었으니까 지금은 3.6 거의 두 배가 증가한 거거든요. 예. 굉장히 큰 폭이죠. 이익 증가를 보게 되면 그렇지만 이 조그마한 매출 성장이 약간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정말 전교 1등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지금 보신, 예, 보신 것처럼 상당히 다음 좀 분기 31% 성장에 실망해서 실망해서 큰 실망해서 예, 큰 실망으로 예. 33% 빠지고 있는 예, 그렇습니다. 예. 전교 1등이 한 2등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완벽한 그런 성적을 원하는 게 아닌가라는 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주가는 빠지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페이팔도 여러분들 좋아하시는데요. 페이팔 역시 실적이 좋았는데
다만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매출이 엇나갔어요. 매출이 62.7억 달러 예상이었는데 62.4가 나와서 이것도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것도 흠이죠. 흠. 미스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또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단 3분기 전망을 낮추고 있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그렇지만 이 페이팔의 총 결제 금액이요. 한 분기 동안에 350조 원이래요. 야. 350조 원. 거의 이거는 웬만한 카드사 저리 가라고 한 보여주는 건데 이것도 역시 전년 동기 대비 40%가 증가한 그런 폭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게 페이팔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번 실적이 역시 매출이 약간 언나가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 3분기 전망을 낮추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포드인데요. 포드는 실적이 정말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도 물론 부족한 게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0.35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예상은 0.03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 0.13이 나왔습니다. 오.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당 하나만으로도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45.1%의 높은 증가를 보였고요. 그렇지만은 2분기에 칩 부족이라서 70만 대가 감소했어요. 차량 만드는 거는. 그런데 네. 일단은 중요한 게 뭐냐면 요 하나 보시겠습니까? 요 차? 혹시 매버릭 차 아십니까? 알죠. 유명한 차죠. 예, 유명한 차 아닙니까? 이 차가 19,995달러래요. 응? 심지어 하이브리드입니다. 요. 가스 앤 전기 같이. 그러니까 기름과 전기를 같이 갈 수 있는. 야. 근데 2만 달러가 안 됩니다. 오. 이 차가 주력 기종인데 이 차를 포함해서 F150 전기차 버전 있지 않습니까? 그거 포함해서 12만 대가 지금 예약이 되면서 사실 이제 그 테슬라를 위협하고 있는 기업으로 오늘부터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주가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이 차에 대한 그 봤거든요. 안에 뭐 여러 가지 디자인 같은 거 봤는데 아니 2만 달러 이하 차인데 장난 아닙니다. 수납 공간하고 이 가죽도 마찬가지고 안에 내부가 너무 고급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야 이렇게 해서 이 차를 만드는데 그걸 한국 돈으로 치게 되면 2,300만 원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걸 밀면서 주력 규정 밀면서 상당히 좀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포드는 올라간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포드 역시 전망은 상반기보다 그 하반기에 약간 떨어지는 걸로 보고 있으니까 역시 칩 부족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오늘 이제 이게 주된 포인트인데요. 로빈훗 어떻게 보십니까? 로빈훗. 예. 작년에 뜨거웠지 않습니까? 뜨거웠죠. 그때 또 막 상장 일찍 한다 그랬다가 네. 또 뭐 매수 버튼 없애고 그래갖고 큰 실망을 줬던 기업이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단은 벌금은 7,500만 달러를 물게 돼 있습니다. 지금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근데 지금 상장가가 38달러입니다. 그래서 원래 42달러까지 보다가 38달러 좀 낮게 잡았는데요. 이번 IPO로 21억 달러를 일단 조달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상당히 이상한 방법으로 특이한 방법으로 이번에 이제 그 주식을 발행하는데요. IPO 주식의 3분의 1을 자사 앱 이용 고객에 배정하는 바로. 그럼 앱에 딱 내가 신청할 수 있는 게 떠요. 난 이번에 IPO 참여하겠다 그러면 참여가 되는 거고 추첨을 통해서 일단은 주식이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 증거금이 없어요. 그냥 제로입니다. 제로. 누구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실은 이게 보게 되면 약간 영악한 마케팅이 아닌가. 왜냐면 이걸 하려면 앱을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구나. 또 주식을 받으면 그냥 나가겠습니까? 그분들이 뭔가 거래 계속 하겠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얄미운 마케팅이 진행되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코로나 수혜주로 대표적인 기업인데 지금 월간 활성 자원자가 2,250만 명이래요. 네. 어마어마한 수혜를 쓰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2019년도에 매출이 5천만 달러, 2020년도에 1억 달러, 지금 5억 달러까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끝장나는 매출의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이거에 왜 관심이 크냐면 많은 분들 IPO 종목에 관심이 크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면 IPO 종목들이 보통 신규 상장하거나 첫날에 보통 50% 이상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평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로빈훗도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가 크니까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로빈훗을 별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십니까? 왜냐하면 로빈훗은 밈스탁이 부러운 하나의 좀 특이한 기업이 아닌가. 사실은 밈이 막 터지면서 거래가 많이 발생했고 실제 거래 정지한 것도 밈과 관련된 내용이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순수하게 커진 게 아니고 약간의 일시적으로 커진 게 아닌가 싶어갖고 이런 이익이나 매출의 모습이 계속 이어질까?
저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 그렇게 혹시 안 보십니까, 여러분들? 두 분? 저는 로빈후드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다가 그때 그 매수 버튼 없앴을 네, 때 그 너무 큰 실망을 했거든요. 그 어떤 실적에 대한 버튼 때문에. 예, 실망이 아니라 로빈후드 내세우는 거는 우리를 위한 어떤 그렇죠. 복권거래 앱이었는데 야, 움직이는 거는 돈이 있는 어떤 그런 자본을 향해서 움직이는 듯한 그런 약간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여줘서 네. 그다음부터는 뭐 고개를 돌리고 있었는데 상장했다는 것도 사실 오늘 예, 본부장님 됩니다. 그래서 해놨습니다.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모아갖고 이제 가격이 나올 건데요. 제가 보기에 일단 올라가겠죠. 올라가는데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여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제가 한번 이거를 가지고 7월 2일 날 로빈후드에 대해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두 분이 네. 없었을 때 그때 한번 같이 볼 건데요. 혹시 글렌코 아십니까? 글렌코? 알죠. 상품 기업의 공룡 같은 기업인데 영국에 있는 예, 예, 예. 글렌코. 저는 잘 몰랐습니다. 뭐, 예. 글렌코라는 기업이 있어요. 글렌코가 상장한 때가 언제였냐면 2011년 5월이었는데요. 이때가 언제였냐면 상품 가격이 가장 높았을 때. 예. 상품 모든 뭐 원유 가격 예, 예. 이런 것들. 해외 선물 할 때. 네. 아십니까? 예예. 예. 그때 높았었나요, 진짜? 제가 사진 않았습니다. 해외 선물하는 네. 해외 선물할 때 주력 기업으로 이제 막 수급 요인 네. 때문에 네. 많이 등장했던 기업인데.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상장을 보통 합니다. 이 상품 기업은 상품 가격이 좋을 때 하는 거죠. 그쵸? 환경이 좋아지니까 예, 예, 예. 그때야지 흥행하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쭉 빠지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이 DBC가 상품 ETF거든요. 네. 빠지는 모습 보이죠. 그러니까 이때 빼놓고는 상장의 가장 좋은 기간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혹시 비트코인 관련된 코인베이스는 언제 상장한지 아십니까? 그것도 이제 코인베이스요? 상장한 지 차트로 보니까 제 생각보다 훨씬 오래된 모양이에요. 정확하게 4월에 올 4월에 아, 올 4월이 비트코인이 6만 5천 달러 갔을 예, 때 예. 예. 비트코인의 최고점 찍었을 때 상장했습니다. 네. 가장 좋을 때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거의 반토막 나지 않았습니까? 네. 코인베이스 역시 반토막이 났습니다. 똑같이 난 거죠. 그러면 현재 나오고 있는 그 로빈후드는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로빈후드이 제가 보기에는 밈이 끝나는 끝물에 나온 게 아닌가. 아, 밈 주식의 끝물에. 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로빈을 상장하면서 로빈의 주가도 재미없겠지만 관련한 밈 스탁이 빠지지 않을까 같이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 혹시 밈에 관심 있는 분들은 조금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보시면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씩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오늘도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 그래서 로빈 상장을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관심 있게 보지 마시고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슈카님이 더 좋아했다고 해갖고 좀 제가 또 실수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제가 금융계 처음 있을 때 저 로빈후드 네. 만들어지는 걸 보고 처음엔 수수료가 무료라는 거예요. 아 정말 파격적인 어떤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나도 저런 거를 뭐 만들어 볼까 이런 망상을 좀 많이 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이걸 만든다고요? 예, 예 저런 거 이거 좀 무료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걸로 해볼까 해서 제 개인 이런 사이트를 뭐 만들고 했었는데 아 물론 그냥 뭐 거의 유머 사이트로 전락을 했고요. 근데 국내에서는 예, 예, 예. 이 금융 관련해서 라이선스가 굉장히 강력하게 예, 쉽게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시간에 딴 걸 했으면 그 망상 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로빈훗 같은 기업에 투자하고 싶다, 친구 상장 정보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개별 기업에 들어간다기보다는 IPO, ETF에 관심을 가져보자. 오. IPO, ETF에 IPO 종목이 다 들어오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가져가면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IPO, ETF에 가장 많이 포함된 게 뭐냐면 스노우플레이크예요. 오. 스노우플레이크도 있고 필란티어도 있고 쭉 있습니다. 펠로톤도 있고 이런 거 투자하시면서 그냥 간접적으로 투자하시면 좋지 굳이 개별 가져가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도 굉장히 좀 좋아 보이네요, 본부장님. 성과가 작년도에 3배가 올랐어요. 네, 그다음에 요즘 약간 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근데 어쨌거나 아까 보여드린 표처럼 네네. 원래 상장하자마자 평균 50% 상장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반영된 거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투자하기 제가 보기에는 좀 걸맞은 시기니까 한번 자세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볼은 IPO예요. IPO. IPO ETF는 IPO니까 쉽게 좀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골드만삭스가 테이퍼링 보고서가 나왔는데 75%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올해까지 해서 테이퍼링이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 올해 안에. 75% 잡았습니다. 테이퍼링 금리를 바로 올린다가 아니라 네, 그렇죠. 일단은 자산 배분 축소시키는 것부터 줄이는 시작을 네, 네. 그래서 75%를 예, 예. 잡았기 때문에 매우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빠르면 9월 FOMC 미팅에서 일단 첫 번째 암시할 거고요. 그다음에 12월에서 공식 발표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래도 아까 전에 저희 1교시 때는
혹시 한 10월 정도부터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골드만삭스죠? 10월이나 9월이나 뭐 차이는 없죠. 실제 시작한다는 거요? 예, 예, 예. 공식 발표를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뭐 그런 인사이트가 없다 보니까 저는 이제 보고서를 그냥 갖다 전달해 드리는 입장이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올 연말쯤에 답은 다 이렇게 몰려 있어요. 올 연말쯤에 예. 일단 대표적 골드만삭스 이렇게 보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어쨌거나 금리 인상은 또 다른 얘기니까 조금씩 한번 좀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디디 글로벌 때문에 또 다른 주 하나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버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점점 빠지고 있는 폭이 큰데. 디디랑 우버 투자이기 때문에 우버가 예전에 디디 투자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가 디디 글로벌의 21.5%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최근에 규제 때문에 40억 달러 손해를 봤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손해를 메꾸기 위해서 우버 주식을 3분의 1가량 매도하면서 일부 지금 손해를 메꾸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예, 보여준답니다. 예, 예. 그래서 일단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디디 글로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버를 포기하고 디디로 간 거죠. 그래서 일단 디디는 좋아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 이제 많은 분들이 3분의 1 매도하니까 진짜 속이 쓰린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이미 2018년 투자해서 우버로부터 5조 원을 이미 번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번 거를 여기다 투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일단은 많은 분들 그냥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은데 일단 우버에 투자하신 분들 좀 안타까운 마음이죠. 주가 밀리고 있으니까. 아니 우버는 무슨 죄입니까? 아무 죄가 없는 거죠. 가만히 있었는데. 네. 가만히 있었는데 지금 이제 디디 때문에 그 불똥이 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는 거니까 좀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버가 주가도 빠지고 폭이 큰데 최근에 좀 많이 빠졌거든요. 이거 기사가 나와주면서 왜 빠졌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기사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그 남의 고통이 나는 행복하다라는 기업인데요. 화이자예요. 바로 주목할 그 기업은. 화이자요? 화이자. 왜냐하면 이번에 FDA가 4만 4천 명을 분석한 결과 화이자의 효능이 2개월마다 딱 6%씩 감소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2개월 이내에는 96%, 그 다음에 4개월은 90%, 6개월은 84%까지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점점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3차 혹은 4차 접종을 고려한다는 걸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이 약이 팔리겠죠, 당연히. 백신 많이 팔리겠죠. 네. 그러면서 화이자가 환호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더 아플 수 있는 이제 백신 판매가 뭐 그 얘기잖아요. 그런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이렇게 해서 만약에 84%라고 그러면 이게 적은 겁니까?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아니죠. 그 독감 바이러스 저 백신보다 높은 거예요. 독감이 한 50% 네, 아닙니까? 맞아요. 예. 혹시 네. 높은 건데 불구하고 지금은 완벽하게 뭔가 뿌리를 뽑으려고 그런지 모르지만 이미 FDA에서 그러면 추가 접종 한번 고려해 보겠다 해서 화이자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추가적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니요. 이스라엘 것 예. 84%면 욕심 내지 말고 한국으로 좀 보내줘요. 같이 80%가 된 다음에 추가 접종을 해도 좀 늦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맞네,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좀, 예, 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델타 변이에서 지금 화이자가 그건 아니다. 64%밖에 효능이 없다라고 지금 반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역시 반격을 합니다만 역시 추가로 맞아야겠구나 해서 역시 또 추가 접종을 고려하면서 추가 매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답니다. 그래서 일단 화이자는 우리가 공포스럽게 여겼던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더 약이 많이 팔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나온 다음에 상당히 많은 IB가 전망을 높게 잡고 있거든요. 많이 팔리겠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모더나 아니면 화이자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진 모습이고 어제 또 모더나가 사상 최고치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관련 기업들에서 관심을 좀 보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모더나 심볼 아시죠? 모더나 심볼이요? 네. 모더나지 않나요? 그냥 영문으로 모더나라고 써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mRNA 메신저 RNA 방식의 남자. 그러니까 그걸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랑스럽다 뭐 이건가요? 네, 자기가 이제 그 메신저 RNA 방식을 따갖고 만든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일단 심볼이 거기 다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그 페라리는 무엇입니까? 심볼? 페라리? 페라리요? 페라리 남자들 노마. 말이잖아요. 집에 있는 차 주카님 집에 예, 집에 있는 차. 집에 있는 차. 집에 있는 차요? 네, 집에 있는 차. 나 집에 뭐 있었지? 여러 대 와서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 차. 말, 예. 항상 세워만 두더니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예, 그 페라리인데 페라리는 심볼 레이스입니다. RAC. 다 이렇게 연관돼 있어요. 그렇구나. 네, 좋은 기업들. 잘 봐야겠다. 한번 딱 보면 절대 몰랐네. 잊힐 수 없는. 예. 그래서 일단은 갑자기 왜 빠졌죠? 말이? 저희 집 차가 페라리라는 거 하다 보니까 처음 알고 갑니다. 네, 일단 그래서 지금
화이자에는 관심이 커지고 있고 실제 이제 물어봤는데요. 그 북미 쪽에 맞는 그 백신 맞은 분을 물어봤더니 가장 안전하게 느껴지는 약이 화이자다라고 많이 답을 하다 보니까 화이자가 조금 인기가 높아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장님, 저희가 델타 변이 처음 나왔을 때 부스터샷 부스터샷 그랬는데 맞아요. 결국에는 맞는 네, 분위기로 부스터샷 가는 거예요. 거죠. 그쪽 분위기 가는 거고요. 아. 쉽게 얘기하면 그 이게 굳이 델타가 아니어도 1년 한 번은 맞게 돼 있지 않습니까? 솔직한 예. 얘기로 거의 그런 분위기잖아요. 지금 그런 분위기 네, 그런 분위기 가기 때문에 실제 모더나 화이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거고 아니 모더나가 그냥 뭐 그냥 주가 올라왔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된 그런 어떤 기반하에서 올라온 거니까 분위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자는 또 먹는 걸로도 개발을 중이라고 하던데. 먹는 약이요? 예, 먹는, 예, 먹는 것도 있죠. 예, 예. 예, 먹는 거. 근데 아마 그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일단은 아, 백신부터 많이 팔리는 걸로 보이니까 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출발 상황을 볼 건데. 10시 반이네요. 예, 10시 예, 반입니다. 예. 예. 자, 오늘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지표는 별로입니다. 별로인데 특별히 시장에는 영향이 없는 걸로 보이니까요. 그것도 뭐 걱정하지 마시고 보시면 좋은데 아, 요즘에 야후 파이낸스의 그 출발 시세가 한 2, 3분 좀 늦게 들어옵니다. 요즘에 왠지 모르지만 재택근무를 해서가 아닐까요? 네, 좀 이렇게 우리가 돈을 안 내니까 네네. 이분들이 조금 뭔가 좀 저희한테 좀 불이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이따 보고요. 여러분들 그 지금 들어오고 있는 실시간 시세 매볼지 볼 건데 하나가 좀 빨갛죠. 하나. 예, 페이스북이 2.85%가 빠지고 있는 오. 그런 모습 보이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55.6%였는데 왜 31%냐 이번 그러니까, 3분기에는 예, 예. 하고 하면서 일단은 여기 어김없이 주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실제 페이스북은 이미 S&P 500 지수의 2배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빠져도 상관없는 주식이니까요. 이것도 뭐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이팔이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퀄컴도 실적이 좋았거든요. 오늘 3% 이상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발 상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출발 상황에 들어왔는데요. S&P 500은 0.3% 플러스고요. 다우가 0.57% 플러스, 나스닥만 0.04%로 예, 오름폭이 거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어제 많이 올라간 게 빠지고 있고 어제 빠진 게 올라가는 정도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제가 보기에는 장 끝나고 아마존 실적이 있거든요. 네. 아마존까지 보기 위해서 그냥 시장 흐름은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은 저렇게 뭐 0.4% 뭐 0.5% 이러고 어느 순간 보면은 6연속 올랐습니다. 네, 그렇죠. 뭐 이런 게 또 뉴스로 뜨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국 기업은 아니 입고 지내셔야 돼요. 맞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시차가 있고. 그러니까 시차가 있으면 밤에 못 보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올라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네. 많은 분들이 자꾸 장을 보면 주가 올라간다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장을 본다고 주가 올라가면 저희 같이 봐드리죠. 돌아가면서 밤새서 저희 교체해서 계속 밤새서 봐드릴게요. 근데 어차피 본다고 올라가지 않거든요. 제가 예전에 트레이더 시절에 네. 저희 팀장님이 약간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어떤 그 좀 누군가는 장을 보고 있어야 된다. 어떻게 움직이든지. 예. 그래서 새벽 2시 뭐 1시에 연락을 하셔갖고 야 지금 예. 장이 어떻게 돼 있니?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진짜 그때 거짓말 안 하고 컴퓨터를 켜놓고 네. 그 앞에서 이불 깔고 이렇게 잤어요. 와. 언제 물어보실지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시면 눈을 탁 뜨고 바로 보면서 대박이다. 진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 더 봐야 되니까 하나 더 봐야 되는데요. 로빈훗이 지금 이제 주가가 이제 결정이 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8 찍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다 매수 들어온 걸 정해갖고 가격 정해질 텐데 제가 보기에 1시간 정도 걸릴 거니까요. 지금보다는 잠시 후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나 출발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월가의 분위기로 보게 되면 30% 이상은 오를 것이다. 예, 그러니까 보통 한국이 따상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네, 따상하죠. 따상이라는 게 상한가인 건가요? 100% 오르고. 아, 오르고 상한가요? 예, 오르고 상한가입니다. 그러면 그건 아닙니다. 그냥 한국도 상한가? 만만치 않습니다. 예, 예. 따상이 있죠. 그럼 그 100% 넘는 상승이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그게 없고 그냥 상한가 정도 가지 않을까 그 이상 잡고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최초의 거래가 시작이 될 때 너무나 많은 그 매수가 들어와 버리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오늘은 올라가지 않을까. 심볼이 후드입니다. 후드. HOD. 예, 뭔가 다 연상이 되는 심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우기 쉬워요. 후두. 예, 투자만 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은 그 옷감 옷판. 아, 옷판 후두. 그런 기업이 잘겠네요. 그리고 이제 디디글로벌 볼 건데요. 디디글로벌은 오늘 오랜만에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13.87%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일단 그 13.87%가 올라서 10달러예요. 예, 아직 그 10달러죠. 예, 아직 멀었죠. 그런데 아이고. 이 기업이 18달러거든요. 그 고점이. 고점이. 예, 예. 그러니까 아직도 한 80% 거의 두 배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나온 기사에 하면 원래 이제 한 달 내에 비상장 한번 고려해 보자라고 했었는데 지금 디디글로벌이 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냐? 해서 일단 그런 거에 좀 많은 분들이 응원을 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국 기업들은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물론 잘 빠져나오면 되는 거지만 네. 물려버리면 한번 이게 좀 골치 아플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중국 기업들은 그냥 보시기만 하시고 실제 투자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디디글로벌이 저항한다고 하셨는데 그 중국 당국에 저항한다는 뭐 이런 뜻으로 아 그건 아니죠. 살짝 들으셔서 그건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겠죠? 예,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런 수순에 대해서 이제 자기는 그렇게 안 하게 따르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였냐면 어차피 그렇게 해도 주주들한테 돌아올 수 있는 그 소송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많아지기 때문에 어차피 기업들이 이 기업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만약 상장 폐지한다고 그러면 그럼 기존의 주주한테 얼마나 물어줘야 됩니까? 그렇죠. 예. 그게 머리 아프니까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버 쪽을 팔아갖고 여기 메꾸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약간 디디를 응원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시청자가 발표한 마스터카드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네. 예, 2.39%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단 뭐 카드사 기업들은 최근에 뭐 비자는 좀 빠졌습니다만 그 주가 상승폭이 굉장히 컸거든요. 왜냐하면 네. 어쨌거나 장기가 되면 많은 분들이 뭐 카드 쓰시겠죠?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이런 카드사에 대한 그 전망은 좋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종목들도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지금 실시간 채팅방에서 꼭 물어봐 달라고 리오틴토는 어떤지. 리오틴토요? 네. 예. 어떤지요? 최근에 예, 88달러입니다. 1.94% 올라오고 있고요. 네. 예. 실적 괜찮았습니다, 이번에. 아, 그래요? 예, 괜찮았습니다. 이 리오틴토가 제가 이제 배당을 많이 중간 배당, 네네. 특별 배당을 많이 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뭐 이게 고점이 95달러니까 뭐 앞으로 좀만 더 올라가면 다시 한번 고점을 갈 수 있는 모습이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이런 리온티터 같은 기업들이 그 원자재와 관련이 막 묶여 있다 보니까 네. 같이 움직이는데 최근에 이제 구리가 좀 빠지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네. 다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이것도 가져가시면 그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또 다 살펴봤네요. 아 요즘 장이 그래도 오늘은 중국 증시, 미국 증시 다 올라가서 전 기분이 좋았는데. 네. 아 중국도 올랐습니까 오늘? 네. 오늘 중국 좋았습니다. 급반등 빨간색으로 해서 제가 요즘에 사실 땀나면서 중국 주식을 보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크라이시스가 오지 않을까 이런 뭐 간절한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 중국 주식 급반등하고 오늘 뭐 미국 주식도 또 다시 실적이 좋더라고요. 뭐만 나오면 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어떻게 보면 요즘엔 뭐 대세? 그렇네. 대세죠. 예. 진짜. 예. 그래서 웬만한 실적이 아니면 명함을 못 냅니다. 예. 진짜 완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실적이 워낙 좋으니까 약간 기준이 올라간 것 같은데 솔직히 이제 이것도 좋은 거 아니죠. 왜냐하면 실적이 잘 나오면 주가 올라가는 맛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아 근데 못 가니까 짜증이 네. 좀 나는 거죠. 이제 지금 상태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오늘의 가장 충격적인 뉴스는 그 역시 페이스북이 30%밖에 못 올랐냐라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 참 요즘의 어닝 서프라이즈 이런 기조를 좀 대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오늘도 3부에서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이 우리들에게 미국 주식 시황 한번 알려주셨습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네. 오늘 뭐 1부에서는 미래세 최용석 선임 매니저님, 2부에서는 또 유지용 이베스트 연구위원님과 이제 테슬라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오늘 좀 어떠셨어요? 예, 저는 아까 유지용 연구원님 책을 바탕으로 한번 말씀드렸는데 중국 주식도 미국 주식도 이제 정말 익숙한 것에 대한 결별이 필요하다. 뭐 30% 상승한 거 실패한 거인 그런 익숙함, 그 익숙하지 않음, 그다음에 중국도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많이 배웠습니다. 예. 요즘엔 정말 뭐 반복되는 말이지만 어닝 서프라이즈가 거의 모든 기업에서 우리가 아는 우량한 기업들은 대부분 발생하는 게 또 어떻게 보면
표준 모델? 그렇네요. 약간 그런 느낌까지 네. 있으니까 우리 경기도 기업 실적 좋아지는 것처럼 좀 쭉쭉 좀 좋아졌으면 합니다. 8월 달에는 날만 뜨겁지 않고 여러분들과 저의 주식도 뜨겁기를 좋네요.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예, 지금까지 슈카와 그리고 이제 바비정호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내일도 뭐 우리 글로벌 라이브는 정우 씨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2 인기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